안녕하세요. 저는 영문학과 21학번 이성현이고 동아리 화이트홀스에서 건반을 맡고 있습니다.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 인사 잘 있었냐 인사가 잘 있었냐 인사 저 제 목소리 조금만 더 잘 들리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괜찮아요.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. 평소에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랑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번 부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제가 부르는 음정이요? 한번 제가 부른 거 들려줄 수 있어요? 뒤에 두 줄 하면 되는 거죠. 네. 눈물이 끈 거 몰라요. 아, 네. 한 번만 들어볼게요. 그땐 사랑인 줄 몰랐었다며 가끔 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높은 곡을 잘 못 부르는데 좀 낮은 음역대 중에서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이라 불러보고 싶었습니다.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? 음정이요? 끝부분. 네. 그리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이 사이에 뭐지? 코러스? 근데 따로 해서 추가 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기다려왔다고 해 그 음정을 아마 다르게 해서 이것도 코러스가 있을 거거든요. 그것도 추가하면 약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기다려왔다고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녹음할 때 코러스 부분에서 음을 몰라가지고 음을 딱 듣고 키치를 못해서 음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녹음하시는 분들께서 작은 건반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음을 찍어주셔가지고 그 음을 외워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
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라는 가사 뒤에 나오는 가사들이 총 4번이 있는데 그 4번이 다 다르게 나와요. 그래서 그 변화들을 같이 인지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.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말야. 나 말할까 어딘가는 내게 돌아온 명이 없다고.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라 말야.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. 이런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촬영하는 걸 어색했는데 분위기 풀어주시고 많이 걸어주시고 되게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해봤는데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방송국 파이팅!